제가 민생 투쟁 대상점을 다니느라고 당을 비운 동안 여러분께서 당무를 틈틈없이 잘 챙겨주셔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대응하는 이런 작업이 될 수 있도록. 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통령 하면 목사님도 장관하러 하실래요? 뭐 이런 발언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뭘 다시 바뀌는 게 뭐 있습니까? 말도 안 되는 말이죠. 제가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도 아니에요.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저는 지도하고 있습니다.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런 것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보도된 것 자체가 저는 참 무감이라고 생각합니다.